삼촌이 제일 쉬워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이건 아무나 해지켜 이거. 아이고 이게 제일 힘들다. 와 이거 제일. 근데 너무 멋있다. 네. 아니 초집을 새 걸로 보는 건 진짜 처음 맛이 저는. 광장석 활기석을 걸어요. 아이들 웃음 속을 걸어요. 한낮의 햇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수백 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성읍 마을입니다. 조선시대 읍성을 쌓고 500년 동안 제주 정의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마을이죠. 지금은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데요. 2022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제가 오늘 길을 걷기 시작한 이곳은 늘 이 자리에 초가가 있고 오늘은 또 초집 위에 소복이 느인히 쌓여서 야 보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며칠간 눈이 내리다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갰습니다. 이렇게 겨울 햇볕이 반짝할 때면 삼촌들의 일손은 더 바빠지기 마련인데요. 오는 날이 장날인가? 초가에 올릴 저것은 그것 아닌가? 엮고 계십니다. 뭐였지 이게? 새! 밧줄! 와! 아침부터 이거 진짜! 삼촌네 이거 뭐 맛이 이거? 굴비엄에게. 굴비엄에게. 굴비엄찌개. 이거 그거 밧줄 만드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거 뭐래 나더라? 어, 이거 새 새. 새. 야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배어당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이신한 이거 어떤 거는지 말로 호흡 좀 설명해 줬어 지금. 이거 보기만 해 모르크라. 이거 방 부르는 걸 고름이 나가죠. 그러면은 성읍리에서 설마 이거 한 평생 이거 남들은 쓰레트 지붕 바뀌고 아니, 아파트 이사 갔는지 지금도 지금 이제 지금도 이거 하멍 삶에. 이어줘 이어줘 저 이게 고사랑이 저게 고사랑이 이거 도라니 악수 무슨 악수. 이걸 도라고? 이거 형 옆방 두 가슬 만들어서 할 거냐? 두 가슬 두가 부부를 만든다고? 그렇지. 이제 영남이 이어가면 결혼식이야 결혼식. 그래, 결혼식이지 할 거지. 이거 어떻게 붙여 지금 테이프 뭘로? 붙여 그냥 진양으로 붙어가네. 마술이다 마술. 거짓말 뭐가 진양으로 붙어? 아, 이렇게 열으면 아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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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 저기서 돌리면 이어가지는 거. 아 저기서 끝 이렇게 땡기고 여기서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어렵네. 할 줄 몰라고 난 제주로 펄나쁘게 뛰는 거라. 할 줄 알면 어떻게 하는데? 이 추가자 등서 이거 할 거지. 펄나파근에 돌리전 하면 막 힘들어. 그렇죠. 저 아진 사람들이 기술리신난 하금 씻고 우리는 이거 돌리죠. 아~ 걸어댕기죠. 난 동해도 뻗고. 그러면 내가 저걸 도와드려야 되겠네. 저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장갑 끼고. 그러면 잘했을까. 자, 자, 돌려 돌려. 아 근데 말고. 아이고. 아, 아. 아이고 네. 땡기면 안 돼. 반짝 되는 손을 빨리 노려야 반짝 되는 거지. 아 이거 빨리 말만 주잔주잔이 지금 이거. 아 이게 손은 빨리 돌리고 걸음은 천천히 걸어야 돼 이거. 아 벌써 어깨 축지가 아프다. 아파. 오 진짜 벌써 삼촌 교대 나 알아크라. 이제 연애 시작하면서 자 이제 연애 시작하면서 땡길 때도 또 저렇게 할 때도 돌리고 정신 바짝 털려야 된다 얘 이거. 어 이게 두 개 입고 있어 이제. 저거 해볼래. 저게 더 쉬워 보여. 자 해봐. 저래 짝다. 그걸 잘하는 거라. 어 이건 재밌다. 이러자 이러자. 바짝 타 바짝 타. 언제 될까. 아이고. 삼촌 이거 이름이 뭘까 이거. 모르고. 이거. 이거 나무. 나무. 어울리는 거 어울리는 거 어울리는 거. 이거 자전거 바퀴 아니? 응.
옛날에부터 이런 걸로 해놨어가? 옛날엔 어떤 했어가? 옛날엔 요런 네 거래 창왕. 아, 거래를 안 했구나. 나무로 만들랑 이 거래 분양의 세왕 경해난 해서. 이것이 훨씬 편하네요. 어디라 이건 기계 아니라게. 아, 자기 이게... 여기 시간 오시 우리 아, 예. 그냥 잘 못 봤다. 이거 뭐라 이거 찌르는 고냥. 아, 이거 뭔가 올 한 해가 잘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혼나가며 해봤는데요. 바깥에서 하는 작업이 쉽진 않더라고요. 춥지 않을 때 하면 안 돼? 이건 이 추울 때밖에 못 할 거. 아, 왜, 왜? 이풀이 이처럼 노려서. 노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울에 딱 이치지. 동지 넘어서 이 새를 비워가지고 아, 하는 거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1년에 한 번. 아, 매년? 매년. 성은이는 특히나 비도 최고. 아, 바람도 많이 최고. 오고 바람도 최고라구나. 1년에 한 번 안 하면 살 수가 안 돼, 없어 안 돼. 집에. 줄이 딱 끊어져 버려. 겨울 들면 딱 이거 근심되는 게 이거라. 그럼 이거는 새해 준비 같은 느낌으로 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동지가 지나면 재료를 준비해 설 명절이 오기 전에 끝마치는 초가 지붕 입기 작업. 옛날엔 제주에서 흔한 겨울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성읍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이거 새해 끝내려나 놀러 왔어. 아, 그 이거 좋지. 이거 또 저는 네. 명문어제 19호. 아, 무형문화재? 네, 19호 초가장 당임용입니다. 삼촌은 다 짓는 거? 아, 짓는 것이 아니고 지붕 있는 거. 초가장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예, 목수, 석공, 토공. 토공. 지붕 입기 네 사람이 아~ 합쳐서 집 한 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지붕을 오늘 엮을 거라 마씨. 아, 오늘은 눈이 완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부나 비가 지붕이 젖으면은 안 합니다. 그것도 오전만 지붕은 잊어요. 옛날에는. 이상하 씨. 왜냐하면은 오전에는 아침에 이슬이 촉촉하면은 그걸 해서 그래서 썩지도 덜 썩고 오후에 되면은 지붕이 사람이 다녀가면 부서져.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작업 번디가 있습니다. 지금 고치 가게 맞죠? 예예, 아이고. 예, 예. 현재 성읍 마을에 남아 있는 초가는 300여 채. 매년 보수하고 관리하며 옛 모습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야, 이거 딱 봐도 이거 새로 한 거네. 예, 예, 이번에 작업했습니다. 이거 집 짓기 지금 작업한 거 이거. 예. 새 머리, 새 가발 쓴 그런 느낌. 와, 새로 지은 초집. 그러니까. 와. 조잘조잘을 멈추니까 예. 지금 똑똑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예. 완전 이 마음이 평화로워지네요. 예. 눈이 녹아가니까. 물멍 보는 것만큼 또 힐링이 이게 엄청난 이거 무슨 히트 상품 되겠다. 이거 장난 아니야. 신세대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죠. 우리는 옛날 생각하면 아니야. 삼촌도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이걸 보면서 이제 좀 힐링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가만히 요기하장 물멍 때리면 아 근데 그럴 시간이 귤 따러 가야 된다고 하셨지. 삼촌 바쁘신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새해에도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예, 수고했어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해도 점점 기울어가는 오후. 골목을 이리저리 다니다 이 마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초가 집만 있는데 여기 초가 집 아닌 게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신기해 보이네. 미래의 집에 온 것 같은. 누가 사시나? 어? 할머니 뭐 하고 계신다. 삼촌! 네.
온 집안이 생길이 천지, 온 집안이 생길이 천지라, 이 무발랭이. 봉 갖다가 하는 거야. 아, 저, 저랑 딱 버린 거. 저랑 똑같은 생활을. 왔다 갔다. 아까워하니? 아까워하니. 얼마나 많냐면, 여기 1단이 있고, 여기 2단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마당 앞에, 밭거리 앞에 한 또 3단. 안에 무 있어. 네, 안에 또 있어? 무 있어. 와, 야, 여기도 산더미처럼 뭐가 있다. 그럼 제가 한번 또 갈고 닦은 솜씨로 물을, 제가 말만 잘하는 것 같죠? 응. 일로 한번 자르고. 예. 하, 너무 질다. 예, 이, 예. 요 지렁이를 이렇게 맞춰서 예. 잘라야지. 돌려서 잘라야지 질잖아. 예.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자르라고. 이렇게. 잘했는 게. 형준처럼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 안 돼. 한 몇 명이 수가? 한 대집백인 있을 거라. 진짜 일반 세상과 너무나 반대. 원래 이 저 이 무슨 그 귀하 집이라서 우린 저 어디 저디 사는데. 예. 예, 초가집에 사는데 더. 그디 사는데 그 집과 이 집을 바꿔서 저 돈 더 줘. 지붕 있지 않아서 좋아? 아니면? 좋아. 해남인 다 청소도 다 해야 되고, 그거 또 바람 불지 남인 또 그거 분리카부대인 또 걱정하고. 근데 진짜 저거 조금 해보니까 눈에 보일 때는 쉬워 보여도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생길이도 마찬가지고 보일 때는 그냥 하면 되겠다 해도 모든 것에 다 기술이 있어. 오늘 보니까 기술 이쪽에 기술 저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라 저거. 그러니까 저 일이 이 검질 매는 것보다도 저거 저 일이 더 어려운 거라. 옛날은 초가집 일곱 저 장 못다킹 당국 이제 침치 다 허민 저 겨울 그 다 거시기 사리를 다 했다고 일 다 철례증 해놔 주게. 새해 오면은 네. 한 살 더 먹는 거. 야 삼촌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임수다이. 아이고 축하하지 마라. 한 살 더 먹었으면 올해는 어떤 거 하시면 좋을까? 아이고 개매 어떤 살아시면 좀 그 몸만 건강하게 시리 살아주시면 좋은지 건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한 해 되라고 한 마디 해줍소. 돈 하행 벌곡 잘 의정해 조절 잘해요.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잘할 때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건. 예. 삼촌도 올 한 해 행복합소예. 조잘조잘 성읍 마을을 걷당보민.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부지런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